오늘 동명사를 배우는데 내가 만든 자료 가지고 먼저 할게. 동명사도 투부정사하고 똑같이 동사에서 시작되네요. 이번엔 얘가 뭐하고 어울려노냐? 뒤에 ing하고 어울려놔. ing가 뒤에 붙는 거야. 근데 얘는 깔끔해. 왜냐면 동사가 ing가 붙어서 얘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야. 투부정사가 더 복잡해. 왜? 얘가 투하고 어울려 놀더니 얘는 명사처럼도 쓰이고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부사처럼도 쓰인다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부사전용법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동명사는 ing하고 어울려서 뭐? 명사처럼만 쓰여. 그치? 좀더 깔끔하게 지금 명사처럼만 쓰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로 쓰였다는 게. 그래서 더 깔끔하잖아. 왜? 형용사나 부사 이걸 신경 쓸 필요 없고 명사처럼 쓰이는 다시 말하면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형 용법이나 동명사나 문법적인 거는 비슷하겠죠? 주목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to study를 해도 똑같아. to study foreign languages나 studying foreign languages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동사는 주어가 될수 없어. 근데 이렇게 to나 ing가 붙어서 투부정사, 동명사가 되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똑같아. 문법적으로는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해주고 은는 이가를 붙이는 거. 똑같아.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다. 또한 알아둬야 될 거. Foreign languages 이게 주어가 아니야. Studying이 주어야. 3인칭 단수가 주어이니까 is, 동사는 is여야지 are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하나 챙겨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것. 투부정사일 때는 여러분 뭘 외우라고 했어? PD의 희망을 외우라고 했지? 한번 살펴볼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PD의 희망. P 뭐? Plan. 그 다음에 Promise. 또 그렇지. D는 decide. 자, 여기서 희망 이야기 좀. wish 또 hope 또 want 또 하나 빠졌네. expect. 오케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동명사는 뭘 외워야 되냐? 메가푸스를 외우세요. 메가푸스.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거야. 마인드. 이때 마인드는 싫어하다, 꺼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 E는 enjoy, 즐기다지. G는 give up, 뭔 뜻이야? 포기하다야. A는 avoid, 피하다. 자, F는 finish, 뭐? 끝마치다. 또는 끝내다, stop, 멈추다. 메가푸스를 외워야지. 이렇게 메가푸스가 나오면은 뒤에 동명사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예문 들어볼까? I enjoy making mother airplanes. 나는 즐긴다. enjoy니까 to make가 나와서는 돼야 돼? 안 되고 making. 나는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자, 예전부터 항상 설명했지만, 전치사가 뭐라고 했어? 전치사. 앞전자에 둘치, 말씀 사자를 쓰지? 전치사는 앞에 두는 말이야. 어떤 말 앞에 두는 게 바로 전치사야. 오케이?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있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 모든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근데 동사는 안 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명사로 만들어줘야 돼. 다 명사로 깔맞춤 되지? 응?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네, 봐봐. Look forward to는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즉 기대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야. 투부정사의 to였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때 to는 전치사의 to야.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이 look forward to 다음에 see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뭘로 나와야 돼? sing이라는 동명사의 형태가 나와줘. 알았죠? 되게 많이 볼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예문도 이걸로 써놨어. 시험 되게 많이 나와.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야 돼? ing 나와야 돼? ing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am, are, is, was, were.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보어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랬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나오면 이게 보어로 쓰여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해볼까? My hobby is playing games. 나의 취미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건 보어로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명사가 주목 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하는 거다 배웠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원형 나와야 돼? ing 나와야 돼? ing, 동명사형 들어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걸로 구별하는 문제는 하나씩 나와. 우리는 be 플러스 ing는 여러분 이 동명사 편에서 먼저 배워서 아니면 진행형 편에서 먼저 배웠어? 진행형 먼저 배웠지. 잘 봐. 이거 한번 봐, 여기. be 플러스 ing가 나왔는데 이게 해석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진행형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이때 이 ing는 동명사라고 하지 않고 현재분사라고 하거든. 네, 여러분이 아직 현재분사는 안 배웠어. 근데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보어로 쓰인 거고 이때 ing는 동명사로 쓰인 거야. 알았죠? 한번 볼게. 해석 이거 한번 볼게. 자, 그는 소설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랬을 때 중이다 중이다일 때는 이 ing를 뭐라고 한다고?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 현재 분사. 오케이? 그다음에 his hobby is reading a novel. 그의 취미는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다야 소설을 읽는 것이다야? 것이다지. 자, 것이다로 해석될 때는 이 ing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 자, 본책으로 넘어갑시다. 동명사의 쓰임. 주목부 역할을 한다. 주목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주어 역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Riding a roller coaster. 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지? 것, 은느니가로 해석되고. 그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이지가 나왔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is exciting but scary. 재미있지만 무섭다. 그래. 자, 이것도 playing soccer. is his favorite thing. 축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랬죠? 보어 역할 먼저 나왔네. 보어 역할은 쉽죠? am, is, was, were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 그리고 해석도 어떻게 돼야 돼? 엄마는 것이다로 해석이 돼야 돼. His hobby is writing on his blog. 그의 취미는 그의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다. My favorite outdoor activity is playing sport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외 활동은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죠. 보어로 쓰인 거야. 자, 목적어 역할은 여러분 뭘 외우라고? 투부정사는 PD의 희망인데 목적어는 방금 전에 까먹었지? 자, 매, 가, 투, 쓰야. 어차피 다 외우긴 해. 피해갈 순 없어. 자, M, 뭐. 그렇지. Mind, 싫어하다, 꺼려하다. E, enjoy, 즐기다. 자꾸 들으면서 해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뭐 지금 맞추라는 소리 안 하는 거니까 자꾸 들어. G는 give up, 포기하다. A, avoid, 피하다. F, finish, 끝마치다. 그 다음에 stop, 멈추다. 이것들 다음에는 동명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he enjoyed playing the drums. 자, 그는 드럼 치는 것을 즐겼다. 깨닫지? 자, enjoy 다음에 playing이 나와야 되지. 시험 나올 때는 to play.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 다음에, 자, about,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 change, 동사 원형 나오면 되는데? change, 동사 원형 나오면 되는데? 안 돼? 무슨 형태로 나와야 돼? changing,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건 전치사의 목적으로 하는 거야.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우린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도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이는 거지. 동명사의 부정도 동명사 앞에다 not이나 never를 붙여요. 오케이? 자, 나는 생각했다. 자, 전치사야, 이거 봐.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going이라는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근데 해석이 나는 생각했다. 스페인에 가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가지 않는 것을 생각했다니까.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다 not이나 never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주 쓰는 동명사 구문에서 이건 여러분 수거처럼 암기하셔야 되거든, 이것도. 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 다음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go ing, 뭐뭐 하러 가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험 내는 게 별게 아니야. this book is be worth ing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read라든지 to read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내거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 책은 세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I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야. at home all day,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체크 풀어보세요. 볼까? 다른 지금 교사용처로 스캔 떴구나. 자, blank up early. 자, 이 동사가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라는 거지. 응?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잖아. getting up early is very hard for me. 자, I don't like.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like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거든? 그냥 making이 나오든, to make가 나오든.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go ing, 자주 쓰는 구문이야.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뜻이거든. 네, shopping이 나와야 되겠죠. 아씨, 이제 왜 이걸로 스캔을 떴지? 자, practice 풀어봅시다.
아니? 자, 볼게. 아, 교사님으로서 답이 더 나와서. 문법적으로 접근할게요. 자, My hobby is,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일단 안 되겠지? 나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보어로 쓰인 거야. 자, give up 다음에는, 동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돼. I gave up trying to make her life. 나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을, 웃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했다. 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자리죠? 동사 원형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Meeting my girlfriend is fun. 내 여친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This movie is really long. 이 영화는 되게 길다. 하지만, 자, be worth ing. 뜻을 한번 기억해내볼까? 무슨 뜻이니? be worth ing. 아주 외우긴 아시겠지만. 뭐뭐할 가치가 그렇지 뭐뭐할
가치가 있다. 또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야. 나올 때마다 자꾸 익혀. 아까 했던 거, go ING는 뭔 뜻이라고?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 자, she doesn't mind. 자, mind, 메가프스에서 m. 싫어하다, 꺼려하다지? 그래서 eating이 나와야 돼.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She doesn't mind eating alone. 그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I'm scared of. 이거는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 동명사. ing가 나와야 되지. I'm scared of riding a skateboard.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 Her job is designing wedding dresses. 그녀의 직업은, 비동사다면 동사원은 못 나오죠? 동명사, designing, 그 다음에 뭐, 투명사라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엄마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뭐로 쓰인 거예요? 그녀의 직업은 웨딩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동사가 나왔어. 동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taking이 나오든 to take가 나오는데, 동명사 편이니까 taking으로 하면 되겠죠. 자,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은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다음 합시다. 보내줄게. 자, I studied German. 나는 독일어를 공부했다. I enjoyed it. 나는 그것을 즐겼다. 그러면 나는 즐겼는데 뭐 하는 걸 즐겼어? 독일어 공부하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enjoy 다음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동명사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지? 동명사 목적어요. You eat too much fast food. 너는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는다. I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자,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뭐 그것이 바로 뭐야?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So eating too much fast food is not good for your health. He often goes camping. 자, go ing. 뭐뭐 하러 가다야? With his family. 그는 종종 그의 가족들과 캠핑하러 간다. It is his favorite thing.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면 his favorite thing.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캠핑 가는 것이다. 고어로 쓰인 거죠. 그는 스테이크를 요리하느라 바쁘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be, busy, ing를 써야 돼. be동사는 is 써야 되겠죠. He is busy cooking the steak. 나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에 서투르다. be good at이. be good at이 무엇무엇을 잘하다 이런 뜻이거든. 잘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서투르다는 거잖아. 그래서 be not 대신 쓴 거야. 그 다음에 at 다음에는 이런 뭐 나와야 돼? 전치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고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So I'm not good at speaking French. 나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에 서투르다. 자, 에벌리는 나를 향해 계속 미소 지었다. 계속 미소 지었다. 그래서 keep ing가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자꾸 익히세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계속해서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나는 재미있는 영화가 보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는 feel like ing, feel like ing. 이렇게 I feel like seeing a funny mov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